네, 안녕하세요. 말 좋아하는 여자, 송승헌의 여자입니다. 소개해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맞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아니, 맞잖아요. 송승헌 씨를 캐스팅 하신 분이잖아요. 아니요, 제가 캐스팅 한 거 아니고. 아니, 맞잖아. 아니, 그냥 그렇게 갑시다, 저희. 제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아니, 아니야. 했어요. 돼요. 본인이 했어요. 나는 그렇게 외웠어요.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출신, 그리고 지금 현재 아나운서와 드라마 프로듀서를 같이 하고 있는 정인아라고 합니다. 아, 이나님. 네. 본명 맞아요? 네, 정이나예요. 아, 한글 이름인데 네. 정이 막 나라고. 정이나? 네, 정이만 난다고. 나 이렇게 이쁜 이름 처음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나 처음에 태어나서. 다들 가명이냐고. 아니, 아니, 아니. 가명이라고 하는 사람 거르세요. 본명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드라마 제작사. 거기에서 또 당당히 억대 연봉을 받고. 아니, 무슨 억대 연봉 아니에요? 아니, 이제 막 아니, 입사해서. 아, 그래요? 네. 아니, 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거를 한 다섯 개 내야 되나? 오늘의 차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2019년식 뉴카이엔 3.0입니다. 아, 뉴카이엔 뭡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 뉴였어요. 2019년 당시에는.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올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네, 4월 달에 카이엔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를 했어요. 골프를 워낙에 잘 치셔서 골프 쪽 아나운서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네네. 가끔씩은 지금도 진행자로서 네, 꿈을 펼치고 계시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진행이 재밌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해드려도 되나요? 또 많은 아니요, 분들이 아니요. 항상 질문만 하시니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 운동 좋아하시고 크로스핏. 클라이밍. 네, 네. 아유, 한국말 별로 안 좋아하시고 유학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또 그 영어 그 사대주의 그쪽도 좋아하시는구나. 이나님. 네. 괜찮겠어요? 아니요. 아니,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사과는 빠르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이엔 네. 19년식이죠. 네네. 4년 됐는데 네네. 이제 4만 7천 정도 운영하셨고 네. 3천명 가솔린입니다. 네. 혹시 이 마력을 알고 계세요? 매력은 압니다. 매력? 아, 매력 뭡니까? 이 레드 시트 색깔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레드를? 네. 다른 차량에서의 이 레드는 조금 다른 색깔이더라고요. 네네. 그 여성분들이 립스틱 색깔 다 다른 그쵸, 거 그쵸. 구별하는 것처럼 네. 이게 특히나 조금 안정감 있는 그 보르도 레드여서 보르도 색깔이, 레드 네. 우리 이나님은 돈을 똑딱 모아 놓으셨어요. 광고를 오. 여러 편 찍고 나서 네네. 그래서 이제 차를 살려고 그랬는데 부모님께서 첫 차라 네. 새 차 사라 네. 돈을 내주셨어 흔쾌히. 아니 원래 처음에는 네. 그 마칸을 사고 싶었다가 마칸 근데 이거 살 거면은 또 카이엔이 원래 욕심나지만 또 비용상 좀 부담이 돼서 네. 그럼 중고 카이엔을 사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네. 부모님이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뭘 사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잠깐만. 아 이만님. 아, 진짜. 아니 어렸을 진짜. 때 어떻게 부모님한테 안 그걸 훔쳤단 말이에요? 아니 아니 사달라고 엄마가 인형도 사달라고 한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근데 처음으로 갖고 싶은 게 생기고 이게 네. 이걸로 사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첫 차인데 중고가 좀 걱정된다. 어디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그건 맞는 말이야. 네. 그래서 이거 카이엔 부모님이 해주시겠다. 그래서 안 받는다. 그래서 대신 말을 잘 들어라. 어머니께서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하고. 네. 착한 딸이다. 아 근데 제가 그 사시려고 했던 돈이 있어서 그거 사실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부모님 드리려고 또. 드리긴 드릴 거예요? 네, 네. 네. 네 시동 한번 켜주세요. 네. 예. 네. 자. 진동이 전혀 없다. 네, 너무 부드럽죠. 네, 그럼 송승헌의 여자! 아니요! 안 된다고요! 아니죠. 그분을 캐스팅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쵸. 그럼 본인이 한 거예요, 출발. 노이즈를. 아, 뭘 노이즈예요? 네. 아, 우리 이나님은 네. 옵션을 아주 야무지게 넣으셨어요. 아, 네네. 네,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딜러표 옵션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이제 중고차 감가를 방어를 딱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나님께서는 딜러 말은 듣지도 않고 내 의지대로. 네. 네. 앞좌석 통풍. 네. 또 더위를 많이 타시죠. 네. 그리고 에어서스, 앰비언트 라이트, PDLS 플러스. 와. 야,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헤드라이트. 맞아요, 네. 맞아요. LED, 매트릭스 네. 라이트. 네. 이게 플러스냐, 아니냐도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아, 맞아요. 네, 이게 중고차를 팔 때 아주 이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 그러니까 차를 팔 생각을 하진 않았어가지고, 그 중고차에 도움이 되는지는 몰랐고, 그냥 제가 눈이 안 좋고, 어두운 길이 좀 무서울 것 같아서. 아, 이게 좀, 그래서? 네.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옵션. 네.
크레스트. 각인이요? 네, 네, 각인. 요게 또 운전석만 하신 게 아니라 네. 2열까지 네, 네. 해서 여기 또 70 질르셨고 네. 네. 그리고 모노 버튼 포함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네. 1열에 18웨이 시트, 전동 네. 시트 추가하셨어요. 네, 네. 네, 요게 근데 생각보다 싸네요. 60밖에 안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꼭 넣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아, 그리고 21인치 휠 업그레이드. 네. 색상은 화이트 메탈릭. 요걸 하셨어요. 150 추가한 다음에. 네. 예, 요거를 선택하신 이유 뭐예요? 그냥 화이트 기본으로 하면 나중에 조금 햇빛을 많이 받으면 바래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근데 지금 이 메탈릭이면 좀 햇빛에 또 반짝반짝하게 비춰져서 그런 느낌이 덜 든다고 들었어요, 그때. 우리 이나님께서 가장 만족하는 옵션. 그,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 음악 듣는 거 너무 좋아하고, 라디오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아, 라디오를 많이 들으세요? 아,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라디오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네. 지금 사실 라디오가 잘 안 나오잖아요. 핸드폰에 어플 깔지 않는 한. 네네. 근데 또 제가 운전을 좀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해서 차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라디오도 듣고, 그리고 음악도 듣는 데가 너무 중요했어서, 스피커도 좀 좋은 거 해야겠다 생각해서 보스로 넣었습니다. 야, 라디오 요즘 청취율이 사실 많이 떨어져서 네, 많은 분들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거든요. 야, 우리 인하님은 정말 마음이 깊어요, 진짜. 라디오 듣는 게요? 네. 좀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 요즘은 근데 이거 되게 가식이라고 생각할까 봐 클래식 많이 듣거든요. 와, 누가? 이나님, 누가 그걸 가식으로 생각할까요? 아니, 너무 잘 어울리는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근데 우와, 제가 맞아, 막 맞아. 와, 여기 써 있어. 클래식 FM. 아니, 제가 원래 뭐 예를 들어 EDM도 좋아하고 힙합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항상 무드가 다른 것 같아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이걸 네. 스트레스 풀려고 막 힙합을 들을 때도 있고 네. 좀 요즘은 막 대본에도 신경 쓰고 막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 네. 뭔가 차분해지길 바래서 일부러 좀 틀어서 듣거든요. 클래식을? 네네. 아, 나 소름 돋았어. 왜요? 너무 멋있어. 진짜 송승헌의 여자답다. 아니야, 잠깐만. 씨. 그건 아니에요. 네. 아, 왜 이렇게 그분들한테 안절부절 못해요? 자기 남잔데? 네? 그 배우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자리 한번 마련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여주 네. 오연서님. 네. 아, 너무 이쁘셔가지고. 네, 너무. 사실 한 번만, 참 5분만 좀 옆에서 아, 쳐다보고 네네네. 싶어가지고 제가 아까. 네, 촬영자 오신다고. 네. 네. 뭐. 제가 또 영화 좋아해가지고 네. GV 사회를 기가 막히게 봐요. 아. 네, 같이 영화이기도 하고 차이기도 하고 우리 연서님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에 대해서도 저도 궁금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아, 네. 또 이런 얘기 또 짧게 해야 되니까 네. 이나님께서 또 아. 추가 안 한 옵션 중에 네. 가장 아쉬운 게 있어요. 네, 그게 네. 뭘까요? 아, 어라운드 뷰를 안 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그러니까 주차할 때만 어라운드 뷰가 되지 그렇죠. 사실 뭐 그냥 시동을 걸거나 평소에 그게 되진 않는다고 해서 선택을 안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막 주차하는 과정에서 자꾸 접촉사고를 낼지 몰랐어요. 아유, 그건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또 네. 본의 아니게 네. 혼자 사고를 여러 번 냈어요. 아, 네. 그렇죠. 제가 그 얘기 듣고 네.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아, 그게 한 번은 그 주차했던 차를 우회전에서 나가는데 밑에 굉장히 조그만 소화전이 있는지 몰랐어요. 못 봤는데 거기가 약간 옆에가 날카롭게 뭔가 쇠가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이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좋지? 아니, 날카롭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죠. 아니 소화는 이렇게 생겼는데 옆꽃이 이게 날카로웠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바퀴가 뒷바퀴가 딱 여기에 걸려서 찢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얘가 바퀴를 뚫고 들어와서 바퀴가 펑 터졌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바퀴 터지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 이 아쉬운 옵션은 네. 어라운드 뷰. 네. 지금도 아쉬워요? 아니면 지금은 좀 그래도 적응이 근데 됐어요? 사실 아쉬운 거 꼽으라고 해서 네. 지금 억지로 지어 짜낸 거지 네. 별로 아쉬운 걸 못 느껴요. 그냥 어차피 돈 투자하면 더 좋은 것들은 세상에 많아서 그런 거에 조금 아쉬워하지 않는 편이에요. 우리 이나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떤 전에 X타입을 그래도 2년 동안 타셨잖아요. 네, 네. 예, 그건 사실은 이제 집차긴 했지만 예, 그 차는 어땠어요? 저 X타입은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탔을 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후방 카메라도 없고
차선 이동할 때 그 깜빡이는 것도 없고 네. 그냥 기능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차하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가 네, 좀 힘들었는데 네. 일단은 차량 엠블럼이 너무 예뻐서 지금 다른 차량과 비교할 수 없는 아예 그냥 모양이잖아요. 상징 심볼인 제규어가 너무 예뻤었고 운전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다 한 번씩 그 엠블럼을 다 쳐다보곤 했었어요. 차 내부에 CD 플레이어기가 있거든요. CD 플레이어. 네, 제가 잘 뭘 못 버려서 어렸을 때 사놓은 CD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거 듣는 재미도 있고. 아, 몇 년식이었죠? 2008년식. 그럼 아버지가 네. 타시던? 네네. 와. 아빠도 그게 네. 원래가 한 2000에서 2500cc인데 추가를 하셔서 3000cc로 하셨대요. 그래서 차가 뭐 이 차보다 비교적 조그만 편인데 네. 그래서 스포츠 세단이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만 밟아도 엄청 빠르게 느껴져서 네.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차량 운전하는 맛이 있다? 그럼 그거에 비해서 이 카이엔은 어때요? 카이엔은 되게 안정적이고 네. 저를 이렇게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들고 근데 제가 고속도로 운전을 많이 하면은 네. 이게 혹시라도 다른 차량이 뭔가 좀 위험하게 다가올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약간 피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컨트롤이 되게 좋다? 그러니까 미션이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자주 누구랑 싶다. 시비가 붙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누가 아니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어서 아 시비 붙은 사례가 아니라 누가 다가와서 네. 우와 하고 피한 적이 있었어요. 와 그렇게 졸음 운전을 했던지 뭐 아 우와 하고 피했어요? 아, 네. 와 이게 이렇게 큰 SUV 치고 네. 몰라요. 근데 다른 거랑 비교를 제가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제 느낌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유 굉장히 거, 빠른 거예요. 확실합니다. 네, 아, 제 말 믿습니까?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네. 앰비언트 라이트를 추가하셨다고 써 있는데 네네. 60만 원 주고 네. 어디가 앰비언트예요? 여기. 아 여기가 미세하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네네. 여기 옆에 컵홀더에 있고. 아 여기 있고 네네. 아래에도 이렇게 있고 네, 옆에도 있고 야 이건 60만 원이면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사제로 하면 사실 아니. 제 생각에는 6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어쨌든 정품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저희는 또 정품을 사랑합니다. 여성분들은 또 벤츠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또 많이 사랑하시는데 네. 이나님도? 네 저도 그거 굉장히 좋아해서 네.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원래 벤츠를 고려를 했었다가 그랬다가 아니야 SUV를 사야 돼 이렇게 잘했습니다.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와 저희 너무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 지금 다 박수 치고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소리 들리죠? 네 박수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치명적인 유일한 단점 한 가지 그 후진할 때 그 브레이크 소리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마찰음 소리가. 네. 그래서 몇 번 센터에 가져갔는데 네, 문제는 없다고 하고 제가 그래서 근데 몇 번을 가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혹시 이게 고질 문제냐 고질병이냐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뭐 이런 문제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나는데? 네 지금도 나요. 못 잡았어요? 네 못 잡았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도 갈고 이거 뭐 연결하는 선도 갈았었거든요. 아까 저희가 후진 주차할 때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심하게 나요. 부끄러워요. 아, 불편하다기보다 네. 민망해요. 누가 만약에 차에 탔을 때.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사운드 보스 사운드 했듯이 좀 네. 소리에 민감한데 네. 소리가 너무 좀 기분 나쁜 소리가 나서 네 그리고 또 추가로 있죠? 아 그리고 이게 보증기간이 4년인데 보증기간 내 서비스가 그 소모품 같은 걸 보통 1회씩 한번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방금 그렇죠. 브레이크 패드 얘기했듯이 뭐 브레이크 패드 한 번 아니면 엔진 오일 교환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넣어주는데 네.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처음에 살 때 그런 패키지가 있으니까 그걸 사시겠냐고 물어봐서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그 패키지를 사나 아니면 제가 필요할 때 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안 했었거든요. 또 거기 항목에 보면 뭐 마칸, 카이엔, 뭐 카이엔 계열 그 차량만 안 되고 다른 포르쉐는 또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차별하지? 막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서비스 센터 아닌 곳에서 뭐 전 티스테이션에서 하긴 하는데 집 근처여서 티스테이션? 네네. 한국 타이어에서 하면? 야. 네네.
아, 저 너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니 좋지? 아, 그 아빠가 추천하신 거지. 아버지가 응. 아버지도 너무 훌륭하시다. 네. 티스테이션 너무 좋은 거거든요. 아. 한국 타이어에서 하는. 네, 너무 서비스 좋더라고요. 네, 광고를 많이 주시는 아. 분들이거든요. 네, 진짜 최고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정말 아쉬운 게 있다고. 아, 최근에 그 보증기간 만료 시기여서 네. 또 센터에서 마지막 점검을 해주겠다 해서 점검을 갔거든요. 네. 연장하라고도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 센터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 순정이 아니다 판단이 돼서 본인들 걸로 다 바꾸면 연장을 해주고 바꾸지 않으면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그건 너무 황당한데? 차에 문제가 없으면 충분히 해줘도 되는 건데 그쵸. 외부에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라고 본인들은 판단한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너무 아쉬워요. 네. 나중에 뭐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아유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저도 되게 비싼 값을 주고 차를 구매를 했는데 그 보증 기간 동안 혜택을 받는 게 없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었어서 되게 특별한 분을 소개시켜 주신 분이 있어요. 네네네. 네, 누구죠? 클립던 문 대표님이 네네. 또 오트라인이 진짜 최고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저도 또 그 팬티 팔던 우리 지성님 맨날 자기 모자 좀 얘기해달래. 근데 오늘은 네네네. 좀 특별해요. 네. 그래서 이나님 한 번만 써주세요. 아, 모자가 진짜 예뻐요. 여기 앞에 이 글씨체도 굉장히 예쁘고 뒤에 이게 클립 모양이 진짜 독특하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이나님. 그냥 쓰시면 돼요. 야 모자, 이건 그냥 일반 모자가 아니다. 네. 왕관을 쓴 것 같아요, 왕관을. 우리 이나님의 요청으로 50% 네. 할인을 해줍니다. 50%? 네, 저희 그 링크를 달 거니까 여기 이제 링크 들어가서 사시면 된다. 네네. 이 마침 오늘 이벤트가 끝났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벤트가 거예요. 끝난 거를 홍보하겠다 웃기려고 그랬는데 이나님이 야 깝치지 말고 50% 할인해줘 한마디 딱 하니까 당했을 때 본인이 쫄아가지고 바로 네네. 하더라고요. 아니 이 좋은 거를 많은 사람들이 또 쓰게 하려면 또 접근 가능성이 좀 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모트라인의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또 센스 있고 힙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모자를 써야 합니다. 아 진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인사. 제가 뭐 아침 방송이나 교양 프로그램만 했던 사람이어서 사실 재미는 없습니다. 짜잔. 사람이 왜 나왔냐라고 혹시나 좀 댓글을 많이 다실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냥 좋게 봐주시고 댓글창 막아놓게 노잼인 사람이 나와서 그냥 오랫동안 얘기 못했던 거 수다 떨고 싶었구나 해서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귀여움까지 갖고 가려고 그래요? 큰일 났네 우리 애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뭘로 나오죠? X타입이죠? 아 진짜요? 네, 네. 와, 네네. 네, 그거 할 말 많죠? 아니에요? 단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좀 꼭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정이나 정 좀 많이 주세요. 앞으로 모트라인에도. 정 주세요. 네, 저요. 맨날 열혈 시청자로. 알겠습니다. 네, 끝낼게요. 네. 안녕, 이나 안녕.